이때 정도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참으로 훌륭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가 있으니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사료읽기에서이 정도전의 유배생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도전이 약 2년이 지나서 유배에서 풀려나기는 하는데 조정에서 불러주지를 않아서 복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배생활을 합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 야인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정도전의 야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정도전의 야인 생활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그 정도전의 문집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이 삼각산 아래에 삼봉재란 집을 짓고 그를 강론하자 사방에서 학자들이 찾아와 많이 따랐다. 이때 재상이 된 자가 정도전을 미워하여 삼봉재를 철거하자 정도전은 제자들을 데리고 부평부의 남촌으로 옮겨 살았다. 그 조정의 이 권력자들이 그 정도전이 그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작은 학당을 열었는데 그 학당마저 철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정도전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또 핍박을 당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정도전이 남촌에 옮겨 살때 전임 재상 왕아무개가 그 땅을 자기 별장으로 삼으려고 또 가옥을 철거하여 정도전은 또 금포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당시 권력자들한테 찍혀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도전이 아예 그 발도 붙이지 못하게 집요하게 정도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겁니다. 그 정도전이 이런 자신의 고달픈 신세를 시로 한탄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금년에 또 이사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천지가 나를 거뜬히 품어주니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곳을 맡기노라. 그니까 저 권력자들한테 내가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세상 천지가 나를 품어주고 있는데 이 세상 천지에 내가 갈 곳이 없겠는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내 몸을 맡길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그 의연하게 그 자신의 상황을 이제 대처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시에서 보듯이 정도전의 가장 큰 고민은 이 거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는 곳이야 또 다른데로 의사를 하면 되지만 내 뜻을 알아주고 그 뜻을 펼칠 수 있을만한 그런 의지처가 없었던 것이 그 정도전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그 이러한 당시의 정도전의 고민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가 있는데요. 정도전이 자신을 큰 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절벽에 누운 천년된 고목. 말라 비튼 가지엔 다시 봄이 오지 않겠지. 버려져 방치됐다고 거듭 한탄하지 말라. 제목이 너무 크면? 사용처 구하기 어려운 것이니. 여기서 절벽에 누워있는 이 천년된 고목이 혹시 정도전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지금은 비록 버려져서 방치되어 있고 또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도전이 한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나무가 원체 큰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사용처는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내 제목을 감당할 만한 큰 사용처를 못 만났을 뿐이지. 내가 버려져 방치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한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비록 지금은 내 가지에 봄이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 제목을 알아보고 그 반드시 이 나무를 사용해 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 제목이 쓰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혹시 자신의 심정을 그 나무에 투영을 해서 이런 시를 남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시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도 전이 이 자신의 큰 제목을 알아봐 주고 이 나의 큰 제목을 이제 사용해 줄 사용처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도전이 그 1383년에 함길도의 함주 막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주 막사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당시에 동북면도 지휘사였던 이성계였습니다. 정도전은 이 자신의 큰 제목을 알아봐주고 또 사용해줄 사람으로 그 당시 무장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이성계를 지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함주에는 이 이성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오랜 벗인 정몽주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기 이전에 이 정몽주와 이성계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정몽주와 이성계는 1364년 2월에 전장에서 처음 만난 이래로 여러 번 전장터에서 이미 안면을 익히고 서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이 정도전과 이성계의 이 만남을 중간에서 소개해주고 중계했던 사람이 이 정도전의 오랜 벗인 정몽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실제로 정몽주가 그 떠나는 정도전에게 준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그 정도전의 문집에 실려 있는데요. 그 1383년 가을에 이 정도전에게 준 시입니다. 정선생이 떠나는 길은 멀고도 먼데 철령 고개는 높고 나팔 소리는 쓸쓸하네 장군의 막사에 들어간 손님 중 누가 제일일까? 달 밝은 밤에 사람들이 유량의 누각에서 달 구경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그 장군의 막사에 들어간 손님 중에 누가 제일일까라는 이 구절이 바로 정도전과 이 이성계의 만남을 이제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이 이성계의 막사에 들렀던 여러 손님 중에 과연 누가 제일인가. 내 친구인 정도전이 이성계가 만난 손님 중에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왠지 정몽주가 이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했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자신이 이 만남을 주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구절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여기 달 밝은 밤에 사람들이 유량의 누각에서 달 구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전이 이 이성계의 책사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유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인데요. 유량은 그 중국의 동진시대 때의 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유량의 누각이라는 것은 그 유량이 이 무창 지역을 다스릴 때그 자신들의 참모와 함께 달구경을 했다고 하는 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에서 그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이 유량의 누각에서 달구경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 옛날 유량이 누각에 올라서 자신들의 참모들과 달구경을 했듯이 정도전 역시 참모로서 이 이성계의 누각에서 함께 환담을 나누고 이 개책을 논의하는 그런 이성계의 측근이 되라는 것을 이 넌지시 암시를 한 대목이 아닌가. 이 고려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고 최후의 보루였던 정몽주였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도전이 그 함주 막사에 가서 이성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사실은 정도전의 문집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도전이 그 이성계의 막사를 찾아갈 당시에 철원을 지나면서 남겼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군 깃발 멀리조차 동주를 지나가니 나팔소리 높은데 가을이 저문에 장군은 이 땅에서 간 오랑캐를 무찌르고 병절을 갖고 다시 왔는데 아직 검은 머리로다. 여기서 장군은 이성계입니다. 이 이성계를 만나기 위해서 정도전이 이 철원을 지나서 함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도전이 그 함주 막사로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도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이성계의 깃발을 쫓아서 그먼 함경도까지 올라갔던 것일까요? 그이 시를 보면은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사람이 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당시 이성계의 나이가 48살이었고요. 정도전은 4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의 첫 만남을 그 태조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도전이 이성계를 조차 동북면에 이르렀는데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는 이성계에게 나가 은밀하게 아뢰었다. 이때 정도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참으로 훌륭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가 있으니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전이 당시 이성계가 주둔하고 있었던 이군령을 한번 둘러봤겠죠. 이 둘러보니까 이 군대도 아주 강성하고, 군기도 아주 바짝 들어있고, 이런 군대가 있으면 천하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은근히 그 자신의 뜻을 살짝 내비친 거예요. 정도전에 이 말을 들은 이성계가, 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정도전이 그한발 빼는데요. 정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왜구를 동남방에서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저 이런 군대만 있으면 그저 왜구들을 물리칠 수 있다 라는 뜻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자신을 큰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어째서 자신의 제목을 써줄 사용처로 이 이성계를 선택을 했을까 그 직접적으로 정도전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군대가 있으면 무슨 일인들 앞으로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훗날 뭔가 개혁을 하든 또는 혁명을 하든, 어쨌든 이 군사적인 힘이 뒷받침 돼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전이 어떤 사상적인 근거나 이 상상력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정도전은 이 군사력이나 물리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물리적인 힘을 이성계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성계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사력을 그 정도전은 주목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은 그렇게 좀 싱겁게 끝났어요. 이 만남이 분명 역사적인 만남인 건 맞지만 아직 이제 첫 만남에 불과하잖아요. 이첫 만남부터 이 대사를 갑자기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저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났다. 서로 안면을 익히고 이 탐색전을 해본 정도다. 뭐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첫 만남에서 뭔가 이큰 일이 오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도전이 그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이 함주 막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떠나는 날에 정도전이 군령 근처에 있는 나무에다가 그 의미심장한 시를 한 구절 남기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 태조실록이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군령 앞에 수명이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정도전이 나무 위에 시를 남기겠다 하고서 나무껍질을 벗기고 그 위에다가 시를 썼다. 그가 그러니까 정도전이 떠나기 전에 뭔가 이 이성계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시가 이 정도 전의 문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세월 견뎌낸 한 그루의 소나무가 첩첩 산중에서 이렇게나 컸군요. 잘 있으십시오. 다른 해에또볼 날이 있겠지요. 다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간 것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에게 이 떠나는 날에. 언젠가 우리는 또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정도전이 끝에 남긴 이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인생사가 살다 보면은 이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 뭔가 일을 이루려면은 좀더 서둘러야겠습니다. 지금 장군께서 여유 만만하게 계시지만 그저 세월 따라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인생사가 다 지나간 것이 되어 있다. 그 때가 지나가면 은 나중에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가 그러니까 뭔가 정도전은 약간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당시 정도전이 10년 넘게 자신의 뜻을 못 펼치고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정도전한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도전은 뭔가 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좀 뭔가 빨리 치고 나가고 싶은데 이성계는 이제 그 장군으로서 이 그냥 묵묵하게 자기 할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좀 정도전의 그런 급한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정도전과 이 이성계의 이 역사적인 첫 만남 장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이 이성계와 정도전, 이두 사람의 만남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주선했던 이 정몽주. 이세 사람이 그이 고려 개혁의 길에 함께 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몽주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정몽주는 왜 이두 사람과 끝까지 길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정봉준은 어떻게 해서 이두 사람과 결별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분기점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료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